안녕하세요. 수도맘입니다. 오늘은 바뀐 수국 문양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함께 접었던 수국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뒷부분을 살짝 다르게 접어서 꽃잎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접었던 과정이므로 조금 빠르게 담았습니다. 생략을 원하시면 앞으로 넘어가시고요. 자세한 과정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종이는 종이 나라에서 나온 한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부분은 눌러주시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미 다 배운 과정이지요. 여기서 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뒤로 돌려서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노란 꽃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꽃잎을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다맘은 빨랑빨랑 감아접고 여러분은 꽃잎 접는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동영상을 멈춰놓고 나머지 꽃잎들을 천천히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꽃잎이 이중으로 보이는 접기법을 해보겠어요. 지금까지 안으로 접었던 꽃잎들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자, 지금처럼 안으로 밖으로 한 번씩 접어줬다면 본격적으로 펼쳐 눌러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 눌러 접기. 반듯한 사각 모양이 나오도록 마무리를 해줍니다. 펼칠 때 대각선으로 살짝 당기듯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사선으로 잡아 당길 때 중간을 살짝 누르는 손놀림이 하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접고 있는 종이는 한지입니다. 일반 색종이로 접을 때와 한지로 접을 때의 느낌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 꽃잎은 구김지로 접을 때가 가장 접기가 편했어요.
사라질까 조심조심히 지나쳐서 엉성한 손놀림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접기입니다. 대신 손놀림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하니 많이 봐주세요. 이제 마지막 꽃잎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 꽃잎 접기와 뾰족 꽃잎 접기 중에 기본 꽃잎을 먼저 접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님, 이미 감 잡으셨지요? 뾰족 꽃잎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